저녁 보고 싶구나. 내일 아침 밥 먹자 하면 맞벌이 안 하면 엄마 아빠 걱정할까봐 걱정 한번 없이 함께 해준 우리 딸. 부르면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것만 같은데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구나. 우리 딸이어서 너무 고마웠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 참사 발생 후 24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로부터 참사와 관련된 아무런 설명도 드릴 수 없었고 유가족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기회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희생자 영감 공개 문제로 담론 을막하게 만든 것도 결국 유족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행안부 장관님. 혹시 유족들을 서로 만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안부에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족들 중에서는 다른 부모들을 좀 만나보고 싶고 이제 상의하고 싶고 그러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필요할 수도 있고. 그 기간을 왜 장관님이 판단하십니까? 유족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유족들이 원한다면 어떠십니까? 그리고 당연하죠. 유족들끼리 만난다는 제가 무슨 권한으로 그걸 맡겠습니까? 그렇죠. 네, 원하는 분들만 만나면 되겠죠. 원하는 분들끼리만. 그러니까 그 연락처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소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그렇게 화를 내신다고 제가 습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가 당초 해명과 달리 12.19 참사 유족의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정책 집행에도 활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족들이 목소리를 하나로는 모은 것이 거짓말을 할 정도로 두려웠습니까? 아, 누가 누구를 못 만나게 합니까? 아니 실제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그렇게 윽박지르다가 네. 제가 정보가 저절로 생깁니까?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